5, 6개월 정도요? 오. 우리가 평소에 받았던 아기가 아니다. 15년 만에 가장 고마웠습니다. 옷이 너무 끼는 거 아니에요? 100일은 넘으면 끼려고 사뒀던 건데 지금도 꺾이네요. 처음 받아봤을 때 느낌이 어떤가요? 무거웠어요. 이렇게 5.5kg가 넘는 아이는 정말 만 명 중에 한 명이나 될까 말까 하는 정도로 아주 크게 드는 게 있습니다. 몇 킬로라고요? 5.5kg 해가지고 안 믿겼어요, 솔직히. 진짠가? 기지가 않더라고요. 잘못 좋은 고장난 거 아닌가? 8개월부터 이미 만삭 느끼는 거예요. 지나간 아주머니들이 쌍둥이 배냐고 왜 이렇게 크냐고. 마지막으로 듣던 폭탄 7kg였고 9kg 넘을 줄은 생각도 못했죠. 촉진제라든지 분만 자궁 수축을 유발하는 그런 약품을 전혀 쓰지 않고 1시간 40분만에 그만한 케이스라서요. 대단한 거예요. 애기 나왔어요. 다 됐어요. 축하드려요. 괜찮아. 옷도 제가 큰 거로 준비했고요. 기저귀도 저희 기저귀 4kg까지 많은 기저귀가 안 맞아가지고 기저귀 조련해서 큰 걸로 공수해서 큰 걸로 했어요. 우리 양아가 출생하는 가장 흔한 원인이 엄마 아빠가 큰 경우. 두 분 키가 엄청 크시네요. 네, 저는 188이고요. 와이프는 이제 177이요. 첫째도 4.42kg로 되게 우량아로 태어났거든요. 원래는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떨어질 거지? 힘도 좋고 또 어느 정도 혼자 가려고 하고 해가지고 조금은 덜 가는 것 같아요. 아이쿠다, 그렇지. 자기야. 어. 갑자기 나 왜 별건 아니고 휴지랑 희광이 건강에 잘 봐주고 고맙고 선물이야. 뭐 우리 희광이가 복덩이야.